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역사 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여러 가지 파행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들이 왜 이런 파행들을 계속해 가는 것인가 참 문제가 많죠. 저는 사실 독립운동가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가의 사업이 국책연구기관에서 파행된 사건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백주대낮에 광복이 된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사업이 국책연구기관에서 파행된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앞에 고발하고 성토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선열들 앞에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국정교과서 교과서 사업은 살리고 독립운동가 사업은 죽였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의 21쪽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국책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무총장 및 참의부 참의장을 역임했던 희산 김승학 선생이 생전 했던 독립지사들과 한국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 독립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볼수 있게끔 이것을 재간행하고, 왜냐하면 65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한문투성이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간행 사업을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것을 데이터화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한국 독립운동사 출간 50주년 및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의 야당 민주당이었던 국회의원, 여기 나와 계신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도종환 의원들, 이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에 매년 2억씩 총 15개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파행을 맞게 되는데 5년 동안에 처음에 얘기한 것이 연 2억씩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얼마 안돼 가지고 5년간에 1억 사업으로 반토막이 나서 줄었습니다. 그것이 또 후에 다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 4년 사업을 계속하지 말고 금년 한해 1년으로 마치면서 1억이었던 예산마저 6,700으로 예산을 사업을 종결시켜라. 이러한 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10억짜리가 반토막이 나서 5억짜리가 됐는데 그 5억짜리마저 금년 1년 안에 6,700만 원으로 종결을 하라는 것이냐? 이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사업은 우리가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상태를 보면 아까 이덕일 소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전쟁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되는 게 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의 분석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제 국책 연구 과제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두 과제들은 전부 다 2학점을 맞았습니다. 2학점은 사실은 수행 불가능한 그런 학점인데 2학점은 이 사람들이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C학점으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한국 독립운동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처음부터 B 플러스 학점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금년 내로 축소해서 단축해야 된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남북 분단 상황 조장과 국정교과서 추진 사업은 살리고 독립운동가 사업은 죽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독립사라는
책의 성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승학 선생이 뭐 저희 증조부 되십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한 것이 1953년에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를 조직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박은식 선생과 이 책을 저술했던 김성학 선생은 같이 그 평안도의 대유학자였던 박문일 선생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의기가 통합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책자에 보시면은 23쪽에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맨 위에서 보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내 일찍이 조국 광복을 위한 운동 대열에 참여해서 상해에서 독립신문을 주재하던 때에 배감 박은식 선생이 저술한 한국통사라는, 여기서 한국통사라는 건 우리 잘 알다시피 그 통자는 고통의 통자입니다. 아픔의 통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고통의 눈물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독립시 혈사, 이것은 혈사 말 그대로 독립을 쟁취하기엔 피 흘린 역사라는 뜻의 혈사입니다. 그것을 간행을 할 때 그 사료 모집에 미력이나마 협조하면서 후에는 한국독립사라는 나라를 찾은 웃음의 역사를 편찬하고자 하는 굳은 맥락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해방되면 두 가지를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는 농공행상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을 공을 표창하고 잘못된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역사를 지내왔던 그 역사를 편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은 이 한국독립사라는 책은 이승만 정권의 여러 가지 탄압으로 인해서 20년 후인 1965년에야 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1965년에 6.5로서 이제 한국 독립사가 발간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현대에 맞게 또 한글로 새롭게 간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국책연구기관이었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는 한중연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이 한중연의 사업은 처음에는 이 전체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외부에 전부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지정 사업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정 사업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네들이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공모가 지정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정사업은 자기네 스스로가 지정을 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쑥닥쑥닥해서 자기네끼리에 앞으로 국책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은 작년 말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 원장이 바뀌기 직전에 내부에서 이런 비밀회의를 통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지정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중연 안에 파벌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뭐 학계에는 공정연하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것이죠.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축소시키면서 거기에서 남은 돈은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지정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끼리 나누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덕일 소장께서 얘기한 대로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 사업을 지정하기 위한 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의 분석 같은 것은 E학점에서 C학점으로 상향시키고 B플러스 받았던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캔슬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묻습니다. 현 원장은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집필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국정교과서에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에 참여했던 집필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한 말은 이전의 역사관으로 그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정교과서 사업은 살리고 독립운동가 사업은 죽이는 국책연구기관의 행태에 대해서
앞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그 국책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밝히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 이따 발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